하겠습니다. 잠깐 감사합니다. 네. 정세. 이번에는 바로 이어서 미국 쪽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동대 김준영 교수님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송만 틀면 나오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뭐랄까, 진짜 전문가가 걸러지는 과정이 될까요? 예전에는, 동태나 여기저기에, 남북문제 전문가라고 참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는데, 결국 점점 좀 좁혀져서 몇 분으로 지금 집중되고 있어요. 왜냐면 하신 말들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 금방 맞아나 틀려 나오는데, 그중에서 살아남으신 분입니다. 저도 못 걸러질지 모릅니다. 자, 대략간이 이제, 미비한 모델 아니라고 하셨습니까? 예. 네. 이거는 일단 볼튼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욕인 거죠, 그죠? 볼튼 개인에게 뭐, 그잖아요. 형식적으로 네, 다행인데요. 왜냐면, 네. 북한이 그렇게 나오는 것은 뭐,